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는요, 늘봄 화분에 왔어요. 늘봄 화분에 이런 소품도 소개합니다. 어머, 모자. 네, 이런 모자도 있어요. 여기. 버섯 모양도 있네. 다양한 소품을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돌도 이렇게 있어. 이런 소품도 판매를 하시네요. 여기 밑에도 많은데 못 보여드리겠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 글귀가 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늘 감사하고 사랑한대요. 여기요. 네,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화분에다 이런 거 올려놓으면 아주 앙증맞고 이쁘겠어요. 얘좀 보세요. 얘 러브 사랑한대요. 이렇게 다양한 소품들이 여기 밑에도 보세요. 쭉 이렇게 여기 늘봄 화분에 오시면은 이렇게 소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 맘님들 이름표도 이렇게 있어요. 쭉 보세요. 많은 소품들이 여기는 내가 이제 글귀 쓰고 싶은 거 써서 뽑아놨어요. 이름표로 쓰셔도 되고. 아유, 얄미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가로가 17cm고요. 세로 12cm예요. 높이는 9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무늬가 빗살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빗살 무늬로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색상 따로따로 주문하셔도 돼요. 종이컵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위에 여기 크기는요, 종이컵 두 개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죠? 거진 두배반 정도.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606번, 607번, 608번. 요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에 하나, 이렇게 하면 9,000원이에요. 9,000원 그거 보이죠? 9,000원에 판매하는 직사각형 화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요런 아이도 필요하더라고요. 요렇게 쌍도로 요렇게 있는 아이들 심으려면은 요런 직사각형 화분이 요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수영 요렇게 있으면서 여기 요렇게 아가들 있으면은 요런 게 필요하죠. 609번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요. 직경이 15cm. 여기 높이가 15cm예요. 굽다리 요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아주 멋스럽게 생겼어요. 여기 나뭇잎 모양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 종이컵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 배, 두배 정도. 높이는 두배 정도 되고, 여기 위에 크기는요, 여기 종이컵 이렇게 있죠? 그리고도 공간이 이렇게 있죠? 세 배하고도 조금 더클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입구만 그렇고, 여기 배는 더 커요. 배는 뭐네 배도 넉넉히 나오는 그런 크기입니다. 종이컵이 세배 조금 더 나오는 크기의 화분이에요. 15cm면은요 큰 화분에 들어가요. 여기 큰 창을 심어도 그래도 넉넉히 심을 수 있는 그렇게 큰 화분입니다. 이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쁘죠?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개 하시면은. 요렇게 한개 하시면 13,000원짜리예요. 13,000원. 13,000원짜리가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개 하시면은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두개 주문하시면은 랜덤으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610번 여기 또 소개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큰 분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작아요. 얘는 조금 요 보이죠? 요렇게 큰분 소개해 드렸죠? 그거보다 작습니다. 여기 직경이 11cm고요. 높이가 11.5cm 돼요. 굽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아주 안정감 있게 아주 좋아요. 610번이에요. 색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 색상 랜덤으로 보내 드려요. 여기 크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종이컵 크기 한 배하고 반 정도. 한배반 정도 되고 여기는 거진 두 배. 두배 정도 되죠?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의 화분이에요. 이렇게 한 개 하면은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세 개.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하시면은 19,000원에 드립니다. 3721 21,000원인데 19,000원에 드리는 화분이에요. 랜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세 개를 19,000원에 보내드려요. 예, 분이 요 분이요 다육이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원로를 심어도 이쁘고 조금 요렇게 수영이 있어서 요렇게 늘어진 아이도 이쁘고 다리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쁘더라고요. 여기 얘도 얘는 창을 심어도 이쁘고 이렇게 예쁘죠. 화분이 아주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611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의 색감이 아주 멋스럽죠. 청색으로 이렇게 예뻐요. 여기 이런 색감도 있고, 지금 직경은 15cm고요, 높이가 15cm 됩니다. 분 색감 너무 좋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굽다리가 이 모양 아이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안정되게 있더라고요. 한 배, 종이컵 두 배, 두배 정도, 네, 두배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도 얘가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요.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종이컵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공간이 있고, 세배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에요. 작은 분이 아닙니다. 큰 분이에요. 15cm가 나오면은요, 거진 큰 분으로 들어가요. 네, 요, 얘 하나에 13,000원이에요. 13,000원 하는 화분을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하시면은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가요. 25,000원에 두 개를 보내드려요. 화분이 창, 큰 창을 심어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화분, 꽃무늬 화분, 이렇게 이쁘죠? 612번 소개해드립니다. 예쁜 화분이에요. 여기 직경이 12cm고 높이가 10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12번, 612번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컵 비교해드릴게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반 조금 높을까? 아무튼간에 그 정도 됩니다. 612번이에요. 두배 정도 됩니다. 여기 입구가 두배 정도 되죠. 공간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두배 정도 되는 꽃그림이 있는 예쁜 화분이에요. 이렇게 한개 하면은 7,000원입니다. 7,000원 하는 화분을 세 개,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하면은 19,000원에 보내드려요. 19,000원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612번은 이렇게 꽃그림이 있는 화분을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화분이 아주 이뻐요. 613번 예쁜 꽃그림이 있는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경이 13cm고요. 높이가 8cm고 굽다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613번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쭉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보이실라나? 어머, 여기 꽃그림 무늬가 멋있네. 여기 보세요. 멋있죠? 색감도 멋있게 나왔네. 여기 이렇게 한배 하고 조금 더 커요. 한 배하고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큽니다. 여기 위에 크기는 이렇게 넓어요. 한 배, 두 배, 세 배, 두배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두배 반. 조금 전에 얘 작은 아이 보여드렸죠? 비슷한 색감이에요. 색감이. 근데 얘는 위에가 이렇게 좀 좁고, 얘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으면서 좀 작은 분이에요. 이렇게. 또, 저기 헷갈리실까봐. 얘는요, 한 개를 하시면은 7,000원입니다. 한개 하시면 7,000원인데, 세개 하시면은, 요렇게 세 개.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요렇게 세개 하시면은 19,000원에 보내드려요. 19,000원에
예쁜 화분을 3개 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한 개를 하시면은 7,000원이에요. 얘는 랜덤으로 갑니다. 614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로 세로 10cm예요. 높이는 9cm고요. 꽃다리 요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보여 드릴게요. 색감이 비슷해요. 종이컵 높이 요 정도 되고요. 한 배하고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죠? 여기 위에는 크기가 요 정도 됩니다. 한 배하고 거진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이렇게 있는 꽃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요거는 수제분이에요. 수제분인데 얘 하나 하면 8,000원. 8,000원인데요. 두 개 이렇게 하시면은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개를 하시면은 14,000원에 보내드려요. 랜덤으로 갑니다. 615번이에요. 이렇게 롱분입니다. 롱분이에요. 수제분 롱분. 여기 가로 세로 8.5cm 되고요. 높이가 13cm 되는 롱분이에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색감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양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수제분을 여기 크기가 한 배, 두 배 정도. 한 배하고 두 배 조금 못 돼요. 두 배 조금 못 되고 위에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한 배하고도 요 정도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롱분을 한 개 하시면은 12,000원이에요. 여기 수제분 한 개 하면 12,000원인데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22,000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616번 또 예쁜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빗살무늬예요. 이렇게 있어요. 직경이 12cm고 높이는 9.5cm 됩니다. 꽃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색감은 이렇게 색상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도 멋스럽네. 색상이. 이렇게. 네, 종이컵 크기를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되죠? 위에는 이렇게. 넓이가 종이컵 두 배만 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가 한 개 하면 7,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하면 7,000원. 7,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1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두 개 하시면은 13,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색감이 이쁘죠. 이렇게 빗살무늬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 616번 이게 이쁘죠? 네, 화분이 이렇게 연한 이렇게 이쁩니다. 독특하게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드셨네. 네, 616번 한 개 하면은 7,000원이고 두 개를 하면은 1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개를 하시면은 13,000원에 보내드려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617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이 멋있어요. 이렇게. 얘는 사각 약간 농분인데요. 화분이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네. 이렇게요. 번호가 각각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색상대로 주문을 하셔도 돼요. 종이컵이 한 배하고 반 정도. 한 배 반 되고요. 여기 위에는 요 정도 크기입니다. 종이컵이 퍽 들어가요. 들어가고도 이 공간이 이렇게 사각이라 이렇게 남습니다. 한 배하고 거진 3분의 1 생각하시면 돼요. 617번, 618번, 619번이에요. 이렇게 하나 사시면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3개 이렇게 3개를 하시면은 11,000원에 3개 하시면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3개 하실 때 또 이렇게 색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분이 또 요것만 가져가시고 그러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세개 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려요. 620번 소개해드릴게요. 620번이에요. 직경이 11cm고 높이가 8.9cm 됩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없고 민자예요. 색상은요 이렇게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색상 있죠? 종이컵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요 한배 이렇게 퍽 들어가요. 한 배하고 한반 된다고 해야 될까? 한배반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색상 예쁘죠? 색감 괜찮죠? 이렇게. 네, 요거 하나 하면 4,000원이에요. 4,000원 하는 화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개, 하나 둘셋네 개, 네개 하면은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개를 하시면 14,000원이에요. 얘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뭐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621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사각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가 약 10cm. 여기 길이가 약 10cm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높이는 9cm 됩니다. 색감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세요. 괜찮죠? 네,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사각형의 타원형 비슷한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개 하시면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개 하시면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이렇게 두개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가는 화분이에요. 621번. 한 개는 4,000원, 두개 하면 7,000원에 보내드려요. 622번. 여기 직경이 11cm고 높이가 9cm예요.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이렇게 있고요. 종이컵 크기 좀 보여드릴게. 여기 한 배하고 조금 커요. 4분의 1 정도. 한배 4분의 1 정도. 여기 위에 넓이는 요 정도 됩니다. 한배반 정도. 622번이에요. 623번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근데 요 길이가요 약 10cm. 여기 길이가 10cm 그렇게 나와요. 높이는 9cm 되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좁습니다. 위에는 넓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종이컵 비교가 한 배하고 4분의 1 정도. 위에 넓이는 거진 한배반 조금 더 크네요. 한배 반보다 좀 크죠?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아이 623번이에요. 화분이 얘도 4,000원, 얘도 4,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개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개는 7,000원이에요. 622번, 623번을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두개 주문하셔도 된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624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직경이 16cm고 높이가 7cm 돼요. 여기 굽다리는 없고 이렇게 민자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종이컵보다는 높이가 약간 작아요. 이렇게 작죠? 약간 작죠? 근데 위에 넓이가 이렇게 넓어요. 한 배, 두 배, 세 배. 세배반 정도 되네요. 위에 넓이가. 16cm면은요, 위에 직경이 큰 분이에요. 16cm 정도 되면은. 색감은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요렇게 색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나 하시면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5,000원 하는 화분이에요. 625번 소개해 드릴게요. 625번. 꽃병 모양의 이렇게 롱분이에요. 직경은 12cm고 높이가 19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병 모양의 이렇게 롱분인데 예뻐요. 요런 모양으로 생긴 아이들 이거 달기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얘는 요렇게 하나에 12,000원 하는 화분입니다. 하나에 12,000원, 12,000원이에요. 네,
2,000원을 깎아서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12,000원 하는 화분을 만 원에 보내드려요. 2,000원을 할인해가지고 컵 높이 좀 재볼게요. 한 배, 두 배, 두 배 반 조금 높아요. 농분입니다. 농분. 위에는 요 정도, 두 배 정도 됩니다. 커다란 농분이에요. 농분을 12,000원 하는 농분을 만 원에 소개를 합니다. 626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경이 16cm고 높이가 10cm예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627번도 있어요. 색상이 틀리죠? 여기 한 배 종이컵이 4분의 1 정도. 한 배하고 4분의 1 정도인데요. 위에는 이렇게 큽니다. 여기요. 종이컵이 이렇게 두 배, 세 배. 세 배 반 정도 돼요. 이 16cm면은요. 조금 큰 분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있는데 번호 각각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각각 한 개 하시면 5,000원이에요. 이렇게 한 개 하시면 5,000원. 근데 두 개 하시면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626번, 627번 한 개는 5,000원인데 두 개 하면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628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화분이 타원형인데 이쪽으로는 가로로는 14cm, 세로로는 10cm예요. 이렇게 타원형입니다. 높이는 8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628번이에요. 두 개 그냥 똑같아요. 혼자 있기 외로워서 하나 또 놔봤습니다. 종이컵 높이 한 배하고 4분의 1 정도. 한 배하고 4분의 1 정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타원형이라 그랬죠? 이쪽으로 해서 두 배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 두 배 정도 돼요. 여기 하나에 5,000원입니다. 5,000원에 타원형인 화분을 소개해 드려요. 629번 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 가로 세로 여기 직사각형입니다. 가로가 12cm, 세로가 9.5cm, 약 그렇게 나와요. 높이는 8.5cm, 약 8.5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629번이에요. 종이컵 높이가 한 배하고 여기 한 배하고 4분의 1 정도. 위에 넓이는 거진 두 배. 두 배 정도 되죠.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진 두 배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 화분인데 색감이 멋스러워 아주. 이렇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 얘 지금 5,000원인데 할인해서 1,000원 할인해서 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5,000원 하는 화분을 4,000원에 보내드려요. 여기 또 630번도 보여드릴게요. 수제분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수제분. 직경이 13cm 되고 높이가 8cm 돼요. 이렇게 여기 한 배하고 4분의 1 조금 못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수제분입니다. 얘 8,00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630번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는 늘봄 화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보이는 게 다 수제분입니다. 요렇게. 어머, 얘 멋지네. 요런 분 멋지더라고요. 살기 심으니까. 이렇게. 요런 분도 있습니다. 늘봄 화분에 오셔서 데려가시면 더 좋아요. 여기 이렇게 멋진 화분. 네. 집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멋있는 수제분이에요. 여기 바구니. 네, 요것도 안 보여드렸네. 바구니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늘봄 화분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